아시아 디저트를 먹으러 왔어요. 바로 카야 틴트! 카야 잼을 먹었었잖아요. 근데 네.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라고 댓글을 많이 받아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된 카야 토스트를 먹어보러 왔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원래 이렇게 양이 많아요? 이 밀크티가 그냥 티백을 보통 우려서 만들잖아요. 네. 햇달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밀크티라고. 플링티. 엄청 진해. 달고 밀크티 잘못 먹으면 씁쓸한데 이거 안 씁쓸해. 엄청 진하지? 어, 맛있다. 끝맛이 하나도 안 씁쓸해. 왜 이렇게 씁쓸한데? 맛있다. 티로 만든 것 중에 이렇게 진한 건 처음 먹었거든요. 그래, 차 느낌이 더 나. 맞아. 그럼 이제 카야 토스트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네. 직접 만드신 잼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네요. 진짜 맛있죠? 원래 이거랑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된다니까요? 빵도 되게 바삭바삭하고. 이거 짱이야? 이거 이거야? 이거야? 응. 토스트 앤 밀크티. 깨달아요. 약간 딸기 맛이 나는데? 딸기 상큼한 단맛이 나지 않아요? 근데 상큼함이 뭔지 알아요? 딸기 내 무슨 딸기 나겠지? 딸기 맛이 난다고요? 딸기는 아니거든. 이거 딸기잼 아니야. 이거 사과잼이야. 뭔 소리야? 오 마이 갓. 그리고 사과잼 맛이 나. 내가 말했잖아. 사과잼이라니까. 우리 발렌시아 언제 가? 내일. 가자. 주말에 나 이거 맨날 먹을 거야. 갈 거야. 내가 해줄게 집에서. 아니 말레이시아 갈 거야. 그 화분 문신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줄게. 진짜 한다. 진짜 하는 거다. 색다르로 티 만들어 볼게요. 이게 뭐예요? 예쁘다. 꽃잎 같아. 엉망뜨리지 못하겠어 이거를. 꽃잎 같아요. 내 결혼식 같은데 뭔지 알 것 같아. 핑크 막 옐로우 화사해. 행복해. 막 이런 거. 되게 재밌는 맛 아니야? 막 톡톡 터지고 한쪽에선 막 새콤 시큼하고 한쪽에선 달고. 나 한국에 길거리에서도 막 팔았으면 좋겠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파티. 어 파티야 파티. 망고만 먹으면 너무 달잖아. 근데 이게 포멜로가 자몽처럼 이렇게 새콤하니까 이게 또 조화가 그렇게 잘 어울리네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유 같은 거야. 그런 면이 있는 거야.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화가 있어. 원래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거잖아. 그치 그치. 서로 정말 다른 망고와 포멜로 두 친구가 만나서 하나의 조합으로 완벽한 디저트가 되는 거지. 일리 있는데? 그래서 결혼식 때 먹는 거야. 이거 왜 결혼식 때 먹는지 아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. 난 그거 같아. 그래서 얘는 결혼식 때 먹는 거야. 내 결혼식 때 오면 준비하는 거. 오늘 이렇게 카야 토스트, 내 딸의 밀크티, 포멜로 빙수를 먹어봤는데요. 디저트 문화가 되게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먹어보지 못한 다른 많은 디저트 종류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한국 분들도 한 번쯤 꼭 들려보셔서 이걸 한번 먹어보세요. 아, 진짜 이거 먹어봐. 우리가 진짜 무슨 개소리를 하나 싶은데 이거 먹어.